궁금한 거 못 참는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듀젠버그의 얼라이언스 시리즈는 뮤지션이나 음악신의 상징적인 아티스트들에게 바치는 헌정과도 같은 시리즈입니다. 아티스트들과 오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그들이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가장 빛이 날 수 있는 옵션을 녹여 기타를 설계하고 제작합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듀젠버그 얼라이언스 시리즈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. 오늘 네. 만나고 있던 이렇게 두 대고요.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마이크 캠벨 네. 40주년 기념 모델,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톰 듀코박 모델입니다. 네. 아,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. 네, 이 모델이 이 실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네. 뭐 다른 리뷰에서도 말했는데 뭐 듀젠버그가 역시 뭐 이쪽 계열에서는 진짜 모든 기타리스트한테 또 신뢰를 주는 네. 그런 기타죠. 좋습니다. 맨날 이제 앰비언트적인 것만 들려드렸는데 네. 이게 뭐 앰비언트 사운드에도 좋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것저것 다 됩니다. 그렇죠.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. 가보죠. 멋있는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네. 어, 다양한 브랜드, 명 브랜드의 뭐 당연한 부분이겠죠. 이 팬더도 그렇고 깁슨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고요. 이 듀젠버그 역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자들이 이,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을 또 아티스트로 섭외해서 같이 이런 얼라이언스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 항상 듀젠버그를 얘기를 할 때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외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얼라이언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아티스트들의 개인적인 이 취향
또 녹아있기 때문에 같은 뒤젠버그 중에서도 같은 스타플레이어 시리즈 중에서도 좀 더 유니크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일 수가 있겠고, 지금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른 매력을 또 가지고 있어요.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이 참 이 같은 기타, 물론 픽업은 다르지만 같은 스타일의 기타지만 이렇게 사운드가 이렇게 또 세분화돼서 나눠지는 거를 보면 참 재밌다. 그리고 정말 무궁무진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 기타 같은 경우는 뭐 시그니처 모델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. 그냥 어떤 취향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 기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1번으로는 이제 외관적인 디자인 요소적인 거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. 뭐 차를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차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포드 머스탱이 네. 생각나는 아니면 혹은 이제 그 미니 쿠퍼가 네네.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죠.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 이 스파클 이 아주 예쁘게 그죠.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또 화면에 좀 잘 안 담기는데 네. 헤드에도 보면 이 나뭇결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 뭐 바디는 말할 것도 없죠. 지금 뭐 나무의 이 결 자체가 이 메이플 결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, 이 두 모델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이제 험버커 네. 모델이 이제 프론트에 박혀 있고 여기는 이제 험버커처럼 생겼지만 네. 이제 싱글이죠. 네. 이 피공 모델이 박혀 있고, 그 두 번째로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기타 피에조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연주를 하셨을 때 라이브 시에 이제 빠릿빠릿하게 이제 어떠한 곡의 이제 요소에 따라서 어쿠스틱 사운드와 일렉 사운드를 동시에 이제 딱 그 접근할 수 있는 거죠. 뭐 이거를 녹음 때 쓴다는 건 좀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철저하게 이제 라이브 때 대응하기 위해서 달려진 옵션 같아요. 그래서 듀젠버그를 어떤 한 장르적인 기타로 보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뭐 예전처럼 뭐 세션 기타는 이거에 대해 이런 좀 선이 많이 없어졌어요. 실제로 그 말은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장르 음악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. 대중가요라고 어떤 그 우리가 포맷을 느낄 만한 어떤 그 한 신이 전체 가요 시장에서 주류가 되던 시장은 좀 지났습니다. 그래서 워낙 다양한 장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쪽에서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가요 신보다 팝스러운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쪽 신을 겨냥하고 본다면은 훨씬 더 또 좋은 사운드를 내줄 것이고 둘 다 훌륭합니다만 얘는 조금 더 라이브 쪽에 특화되어 있다. 특화되어 있지 않나. 실제적으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좋습니다. 둘 다 좋은데 이제 얘는 이제 그런 옵션이 없는 거죠. 없는 거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듀젠버그의 사운드. 그리고 이 두 기타 다 공통점은 깔끔하다. 맞아요. 사운드 들어보시면 깔끔하게 빠진다. 그게 이제 듀젠버그의 이제 또 매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듀젠버그 이제 저희가 이제 버즈비에서 처음으로 소개드리고 이제 기타 기어타임즈에서 기타 리뷰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. 사운드의 편차가 거의 없다. 그래서 뭘 선택하셔도 뽑기라는 건 존재하지 네. 않는다. 다만 그냥 취향과 또 디자인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디자인과 내가 저 기타를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그냥 그 안에서 고르셔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, 듀젠버그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또 최고의 장식품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내가 뭐 카페를 운영한다 네. 뭐 아니면 뭐 내가 바를 운영한다 아니면 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렇게 서로 이제 공동으로 쓰는 공간에 두고 싶다라든가 물론 그렇게 장식용으로 쓰기는 비싼 기타는 맞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연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. 집에 조명 밑에도 예쁘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모델들이 맞습니다.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네, 그래서 뭐 이 듀젠버그 기타는 그런 걸로도 정말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굉장히 매력적인 두 대의 얼라이언스 시리즈 한 자리에서 만나봤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한 건 뭐 전부 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